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라돈입니다. 오늘은 아바타 1과 2의 화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선 아바타 1 같은 경우 설정이 카메라는 자동으로 놓고 동영상 화질은 4K 60프레임, 화각은 초광과 락스테디 걸었고 색상은 일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두 개를 똑같이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아바타 1과 똑같은 세팅으로 했습니다. 자동 모드지만 ISO가 330으로 약간 높아졌고 화이트 밸런스가 5500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아바타 1과 2의 세팅은 똑같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했는데 ISO하고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둘 다 4K 60프레임의 초광각으로 촬영을 했는데 옵션이 같은데 화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바타 1이 훨씬 넓어요. 3배를 확대해 봤습니다. 바닥의 패턴 같은 거는 아바타 2가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색 표현율은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K로 촬영한다 해도 3배 이상 확대하는 일은 좀 드뭅니다. 3배를 확대해서 봤는데도 깨지거나 나쁘게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 제품 모두 훌륭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화각입니다. 화각의 차이가 이렇게나 차이 난다는 것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155도로 아바타 1하고 2는 둘 다 같은 화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은 설정에 오류가 생겨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초광각으로 했는데 일반 화각으로 촬영이 된다든지 뭐 이런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런 화각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를 조금 기다려 보죠. 첫 번째는 오토로 해놓은 거고 지금은 두 개의 세팅을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화질 비교를 보시면 되고요. 비교해 볼게요. 조금 전에는 둘 다 오토로 촬영한 거고요. 이번에는 둘 다 수동으로 해서 옵션 값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촬영해 봤어요. 바닥 타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이번에도 아바타 2입니다. 아바타 2가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것 같습니다. 색 표현도 아바타 2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불을 꺼서 저조도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아바타 2는 1.3분의 1인치 센서로 센서가 아바타 1에 비해서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쪽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센서가 커진 아바타 2가 밝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실내에서는 아바타 2가 확실하게 강점이 생긴 거죠. 네, 이렇게 아바타 1, 2에 대한 화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바타에 관심 있거나 아바타를 구입하시거나 아바타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